이거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카오 선물하기 있는 허벅지 마사지기를 구매했는데요. 사실 제가 다리 마사지기는 이미 있어요. 엄청 오래된 게 있는데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쓰기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허벅지 마사지기를 간단한 걸로 구매했습니다. 발 마사지도 되고 뭐 다 된다고 하니까 제 두꺼운 허벅지 다리가 많이 아픈 사람이라 한번 써볼게요. 후기 같은 거는 원래 써보고 얘기해줘야 돼, 그쵸? 전원 버튼 누르니까 어우 세다. 처음부터 세게 막 해주네. 어 좋다. 아 지압대요. 소리 나는 거 어쩔 수 없죠? 안마기랑? 아 근데 진짜 안마받는 느낌이야. 너무 좋은데? 광고 아닌 또 광고가 아닌데 너무 좋은데? 저처럼 허벅지나 다리 아프신 분들 쓰라고 종아리 마사지기거든요. 허벅지 마사지기가 아니고 종아리. 네, 아 엄청 시원해. 와 미쳤다. 이건 뭘까요? 방향 바꾸는 건가? 아 그러네. 이건 뭐지? 강도? 어 느리게 천천히 빠르게 그런 거네. 엄청 세. 근데 좀 아프다 이거. 발열. 강도 조절은 안 되나? 이 강도 조절인가 이게? 아 그런가 보다. 좀. 근데 저처럼 허벅지 약한 사람은 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시원해. 너무 좋다. 이게 끝없이 무겁지 않아서 좋고 가죽 소재라 고급스럽고 핑크색이랑 흰색이 있었는데 핑크가 좀 귀엽더라고요. 단독 색깔이래요. 실물로 보면 이거보다 좀 더 진해요. 인디 핑크 색깔. 너무 시원하다. 이거 구매하니까 사은품으로 온열 찜질기 같은 거 줬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 황토 찜질기? 근데 이건 저 박스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다시 볼게요. 너무 시원하다. 발열은 왜 안 되지? 아 됐다. 빨간불 들어가야 되는구나. 미쳤다. 극락이다 극락. 자기 전에 한번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방 추천합니다.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인데 원래 제가 허벅지 마사지기 10만원 넘게 돈 비싸게 주고 샀었거든요. 그 정도 금액은 아니라서 사실만하다. 그리고 가볍고 간편해서 자주 쓸 것 같다. 큰 거는 쓰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강추합니다. 추천. 그러니까 큰 거는 공기압이라 이건 마사지를 이렇게 뭉친 거 풀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집에 있는 큰 거는 공기압이 이렇게 공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압박해주고 치료 목적으로 사실 큰 게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아. 이것도 실용적으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혈액순환 너무 잘 돼. 안마대 너무 좋아. 근데 발열은 왜 이렇게 안 뜨겁냐 모르겠다 했는데 하니까 바로 뜨거워지네 점점. 좋아. 이제 그냥 강추합니다. 10점 만점에 9.7점 줘도 될 것 같아. 대박입니다. 너무 좋다 진짜.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의상 개인 소매인형을 사면서 음식 보내주신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리뷰해보려고요. 간단하지만 너무 귀엽게 팬더가 앞뒤로 이렇게 있고 봉투가 너무 귀엽습니다. 테이프 같은 거 붙어있는데 좀 뗄게요. 텐텐, 추억의 텐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테이프는 좀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 텐텐, 텐텐, 텐텐인데요. 성장발육의 뉴텐텐 이거 새고 추억의 텐텐 이것도 추정 이렇게 새로 나온 건가 봐. 미니 텐텐 추억의 미니 텐텐. 그리고 얘는 두 개 있었는데 제가 하나 먹었거든요. 레몬크림 맛인데 영어랑 일본어 같이 써있고요. 뭔가 크림이 달달하고 느끼하고 레몬이랑 만나서 좋은데 애매하고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자랑 같이 달려있는 크래커거든요. 근데 크래커 앞뒤로 같이 먹는 게 맛있고 따로 분해해서 드시지 마세요. 그건 맛이 없더라고요. 쿠키 먹으면 맛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마이구미 같이 넣어주셨거든요. 간식 이렇게 하고 간내주셨어요. 이거 먹을 거고 제가 잠시만요. 물가루도 보관해주는데 간식을 먹을 거고 마사지기 산 거에 접착제로다가 붙인 건데 테이핑까지 다 하고 얘는 가죽에 잘 안 붙더라고. 어차피 제 거고 판매세가 몇 보다 붙인 건데요. 요거가 이렇게 있고
옆에 또 반대쪽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붙였는데 얘는 아마 소민형 사면서 포장지에부터 했던 토끼일 거고요. 까만 게 묻어있는데 그, 아 토끼 털이구나. 토끼 수염. 그리고 손가락 다쳐가지고 손가락이 까진 거 봐. 까진 년이다. 그리고 먼지 같은 게 붙어가지고 떼어내야지. 그냥 갑작스럽게 붙이는데 여기도 털 들어가 있어. 털도 좀 떼주자. 접착제로 붙여놔서 좀 단단한데 그래도 떨어져요. 가죽이랑 약해가지고 완전 진하게 붙였는데도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별 효과가 없긴 하네. 너무 들어가지면은 욕한 거 아닙니다. 바른 주의. 너무 더러워지면은 가위를 잘라내서 다시 붙이고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는 먼지 좀 떼줄게요. 머리카락 이거부터 먼지 됐다. 그리고 이 아이도 토끼인 것 같죠? 곰이랑? 나 아니다. 이거 뭐지? 낙타? 안돼. 무슨 크레이고갈 모자 쓴 라마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토끼인가? 기린인가? 모르겠어요. 애매한 동물. 딸기밭? 맞겠죠? 체리밭이면 들고 땡큐 이렇게 돼있는데 요거 난 봉투에 붙어있던 그림인가 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써봤던 건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다리 마사지기. 그리고 엄마한테 제가 황토팩도 물어봤는데 뜨거운 물에 끓여서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황토팩은 자리에 넣어놨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리뷰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짧아도 영상 이어보셔도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매실 맛있다.